자기 생각만 해요? 호재 씨 이럴수록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호재 씨 부모님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호재 씨 어머니 가슴 아플 거 생각 안 해요? 부르제란 소리 들어도 좋아요. 썩을 놈이란 소리 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나 절대로 포기 못해. 새벽 씨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재혼하면 되니까. 호재 씨. 난 새벽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새벽 씨가 내 사돈이 되어 있는 모습 못 봐요.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요. 딴 사람들 가슴에 못 박고 시작하는 결혼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만큼 호재 씨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껏 내 감정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나 이용한 거예요? 난 모든 거 다 버릴 만큼 새벽씨 사랑했었는데 새벽씨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해요! 날 원망해도 좋아요. 난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호재씨도 마음 빨리 정리해주세요. 호재씨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요. 그리고 다음부턴 지금 같은 이런 돌발 행동 두 번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땐 정말 용서 안 할 테니까. 못난 놈, 기어이 부모 몰래 이따위 사단을 벌여? 못난 놈, 나가 죽어! 당신 왜 그래요? 내가 오늘 뭘 본 줄 알아요? 호세 그 녀석이 새벽이 걔랑 당신? 아니 그래서 새벽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예요? 유리 때문에 정신없는 애들한테 무슨 옥이라도 부린 거냐고. 당신 아들이 새벽이 걔 불러다가 면사포 씌워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답니다. 아 뭐? 아니 정말이야? 네. 그 상상도 못할 짓을 둘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반푼이 내 아들이 새벽이 걔한테 보란듯이 걷어차이더라고요. 새벽이 걔가 내 아들한테 부모님 생각하라고 따끔하게 충고까지 하면서 돌아서는데. 아, 그러게 내가 새벽이랑 바라나가시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새벽양 역성 들어달라고 했어요? 아, 그 멍충이 얼빠진 놈 걔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러다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튕겨져 나갈까봐 이제 무섭기까지 한대. 나도 우리 유리 임시만 아니었다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호세하고 새벽이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도 있었다고요. 이제 와서 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호세 그 멍충이 같은 녀석 완전히 주저앉히려면은 지 동생부터 결혼을 시켜야지. 저예요, 태풍이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저 시간 좀 내주시죠. 애들 문제를 괜히 의논할 말이 있어서요. 그 얘기를 하면 이미 답을 드린 것 같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실 게 아니라, 우리 만나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 그때 뵀던 그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안 나갈 테니까 기다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태영이 어머니. 아니, 내가 이만큼 숙이고 들어갔으면은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일이지. 어디서 감히 내 말을 끌어? 그래. 자식 문제인데 자기가 안 나오고 어쩔 거야. 자기 아쉬울 때만 사람 불러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그 자를 나보고 왜 나오래? 밤새도록 기다려봐라. 내가 거길 나가나. 코스모스 한들 한들. 제 심장을 연세씨에게 바칠게요. 절 받아주세요. 어떡해요. 찰스, 어떡해. 대리시장, 아산 춥다. 세계 패션계 친환경 의상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션 붐은 환경 오염 개선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유기농 목화 사업을 차세대 사업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역시 찰스 말대로 목화가 돈이 되긴 되는 사업인가 봐. 근데 투자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당신 먼저 얘기해. 지긋지긋한 숙려 기간 끝났다고 이혼 확정 받으러 나오래. 이봐, 여보. 내가 말이야, 그동안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도 이제 뭐쉰 지나서 뒤에 순이고 또 일은 넘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 정리해야 되는 그 마지막 길 남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제 영감탱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쭉정이일지 몰라도 난 이제 막 피어나는 코스모스라고. 누가 그래? 그 제비꼬란지 그 녀석이. 당신 꼬드기면서 그래? 말본세하고는 찰스가 제비꼬랑지면 당신은 불탄 개꼬랑지다. 정말 혹봉실이.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조심해. 그 제비꼬랑지 그 녀석이 당신한테 사업 계획서 펼쳐 보이지? 당신 내 뒤에 사람 붙였어? 그래, 나 사업 계획서 맡아. 당신 같은 쫌팽이야 범접도 못할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 보여주더라. 뭐? 글로벌 뭐? 당신 그 무슨 뜻인지 나 알고 떠드는 거야? 그거 다 뜬구름 잡는 헛소리야. 그래 갖고 당신 돈 베껴내려는 사기꾼 수작이라고. 이봐요, 개꼬랑지 아저씨, 그만 좀 해요. 당신 평생 이 홍현실이 자갈밭에 구르는, 응? 차돌멩이 취급했어도